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는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나이 아이는 세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기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는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한 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일이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 미사를 하니까 주일이 또 닥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사제관의 앞마당에 작은 선모상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바오로 형제님이 혼자서 애를 막 쓰셔가지고 거기에 작은 성무상을 모셨는데 이 성무상을 모시고 나니까 훨씬 더 정원이 포근하고 또 넉넉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사가 끝난 다음에 몇몇 분들과 함께 축성식을 했는데 성모님을 모셔서 그런지 이 사제관 앞들이 아주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로 보면 두 가지 경사가 겹친 날인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일제의 그 통치 아래에 있다가 해방된 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또 축하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날이 성모승천 대축일 그래서 성모님께서 죽음을 겪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런 날입니다. 말하자면 경사가 겹쳤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모님께 봉헌된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억지 같지만 어떤 분들은 광복도 성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광복이 됐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나라의 광복도 함께 찾아왔다는 것이 더없이 기쁘고 또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님 덕분에 나발군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높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성모님 덕분에 하느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패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주셨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성모님께서는 은총을 많이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이 성모님 당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인 우리들도 덩달아 그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행복한 날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 그런 따뜻한 어머니이십니다.
사실 교회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 모든 것을 성모님과 함께 하고 또 성모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그런 모든 일상사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비록 성모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승천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묵주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성모성도 있고 또 성모님께 바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바치면 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 또 많은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듬직한 든든한 그런 어머니가 바로 성모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모님의 효성스러운 자녀로서 또 그분께 많이 의탁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대부분이 사실은 남자 위주로 남성 위주로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여성을 드러높이고 또 여성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거의 없는데 우리 천주교회만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를 인정하고 또 어머니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여성이지만 여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그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복음을 읽었는데 복음에 보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사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다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모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그렇게 또 모든 일이 잘 됐던 그런 순탄한 삶을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복되다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추기를 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비록 삶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뇌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잘 극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드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맨날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이런 희노애락을 모두 다 잘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께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도 성모님께서 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자신들을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도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모님을 닮고 또 성모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나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모신천 대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모님께 더 많은 존경과 또 효도와 또 기도를 봉헌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뒤에 든든한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하십니다.